베스트 아티스트상 수상자입니다. 박신혜 씨는 한국 여배우 최초로 아시아 투어에 나서는 등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박신혜 씨입니다. 출연장마다 연타석 홈런을 기록하며 한국을 넘어 아시아 여신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자, 트로피, 예, 박신혜 씨 드시고요. 이제 무대 앞으로 오셔서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야, 오늘 너무 아름답네요. 네. 박신혜 씨 의상과 트로피가 참 잘 어울리십니다. 그러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박신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올 한 해 정말 여름은 저에게도 너무나도 특별한 계절이었어요. 닥터스를 만나서 굉장히 새로운 연기 경험도 해보고 굉장히 많이 배우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처음으로 지금까지 물론 그래왔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욕심을 많이 냈던 작품이었어요. 무언가를 꼭 해내야지라는 다짐을 매일 했던 것 같은데 이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요. 한영희 작가님, 오충환 감독님, 정말 우리 무더운 여름날 매일 수술방에서 수술진 찍느라 고생하신 우리 스텝 여러분, 그리고 너무나도 다정하고 연기하면서 이끌어준 레원 오빠, 그 다음에 균상 오빠, 우리 성경이 모두 일곱 식구들께 이 기쁜 한계 나누고 싶고요.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한 우리 승우 씨, 그리고 세보미, 진주, 종이, 우리 소울트 엔터테인먼트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 너무 감사드리고 매 연기를 할 때마다 뭔가 정의로운 역할을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의미 있는 그런 작품으로 인사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항상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네,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사랑하는 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는 길마다 항상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바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박신혜 씨 잠시만요. 근데 영화를 얼마 전에 찍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. 역시 김혜 씨한테 찍었다고 들었거든요. 도경수 씨는 물론 엑소로 먼저 알았지만 정말 현장에서도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동생이었어요. 저희 이번에 12월 24일 형 개봉하거든요.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저도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 제조기 맞습니다. 네, 영화 정말 두 분 영화 대박 나기를 저희도 기원합니다.